안녕하세요, 기쿡입니다.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초록이들이 월동을 위해 시내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 방에는 테이블 야자와 그리고 올 봄에 삽목해놓은 벵갈 고무나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에도 이제 나머지 초록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장미 허브 화분을 보면 이렇게 올여름에 가지 정리를 하고 던져놓은 것들이 뿔 내리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나중에 자라가지고 기존에 자라는 장미 허브까지 자란 것을 방해할 것 같아 지금이 겨울이지만 다른 화분에 좀 옮겨 심어주려고 합니다. 장미허브를 삽목해 놓은 것을 겨울에 화분에 옮겨 심는다고 하지만 뭐 여름과 특별히 다른 건 없죠. 이제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게 마사토를 이렇게 밑에다 깔아줍니다. 분갈이 때는 흙의 배합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오전에만 해가 잠시 들어오고 거의 그늘입니다. 그리고 장미허브는 물을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지금 겨울이라 거의 실내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 실내에선 햇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겨울에 창문을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풍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분에 흙이 빨리 마르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마사토 40에서 한50% 정도 섞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배합해 놓은 화분의 흙을 화분에 어느 정도 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삽목해 놓은 장미허브를 고정하기 전에 화분에다가 보기 좋게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배치는 어느 정도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흙을 채워주면서 보기 좋게 장미허브를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장미허브에게 수분을 조금 공급해주기 위해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생각은 물을 조금만 주려고 했는데 장미허브에 묻은 흙도 좀 털어주고 그리고 흙도 좀 다져줄 겸 물을 주다 보니 조금 많이 준것 같네요. 분갈이 후낮 동안은 밖에서 관리하다가 저녁때쯤 이제 실내로 들여왔습니다. 이제 실내로 도는 지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장미허브가 이렇게 생기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장미허브 화분을 보면 그때 물을 조금 많이 줘서 그런지 아직까지 수분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미허브가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